결혼하고 실망한 적이 있다고. 장희정 씨가? 예. 네. 아, 실망은 아니고. 예, 네, 뭐예요?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 떴는데 귀뚜라미가 침대 머리맡에. 어머. 있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 제가 정말 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자대면서 막, 아! 이랬는데 같이 하고 뛰면서 막 침대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침대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미안.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그래서 우리 잡으라고 잡으는데 계속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통을 주면서 이제 죽이는 거는 안 되니까 무서우니까. 무섭고. 아, 한번 내보내자. 네, 통을 주고 제가 이제 문을 닫았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벌칙이네, 벌칙. 문을 닫을 수가 있어. 그리고 4시간 동안. 헐? 못 잡았어요. 4시간을요? 그러면 저 귀뚜라미를 치워야겠다, 4시간. 밤에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뜨고, 그래서 제가 통을 줬는데, 이게 통은 했는데, 이제 얘를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질까봐? 그 밑에 그렇게 종이로 받쳐가지고, 이렇게. 아. 그대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창문으로. 4시간 사투를 놀랐지만, 4시간 동안 밖에 계신 것도 대단하네. 도와줄 만도 안 돼. 혹시 벌레 안 무서워하세요? 아, 벌레는 안 무서워하는데, 네.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좀 무서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개만. 아, 혹시 바퀴벌레는? 벌레는 괜찮아. 근데 바퀴벌레는 싫어. 왜 개만 무서워하세요? 개만 싫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앞을 보이면 바퀴벌레? 기절해요. 아, 정말요? 기절을 정말, 정말 뭐. 아, 바퀴벌레를? 예, 숨을 못 쉬어요. 예. 근육,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근육이 이렇게 경직이 되더라. 하도 바퀴벌레는 무서워해서 네. 한 번은 깜짝 그 생일 그 케이크로 하얀 생크림 케이크에다가 왜 그 바퀴벌레 그 고무로 된 거 있죠 있잖아요 아, 빨간 거 그거 막 그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더라니까 와. 이게 몸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바깥에다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뒀어요. 그래서 그날 깜짝 프로그램이었어요. 몰래 한양인데 생크림에 갑자기 바퀴벌레 너무 재밌어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아 근데 저 이거는 눈앞에서 여섯 마리를 꽂아놨어요. 지금 반응이 어떠셨어요, 최민수 씨가? 뭐 굉장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작업방에다가 어떤 데는 정말 놀리고 싶을 때 커다란 모니터가 있어요. 그 바퀴벌레가 가 있을 위치, 그러니까 그 코너에 그 고무잖아요. 네. 그냥 놔둬요. 왜냐면 분명히 방송 보다가 갑자기 저 뭐야 이럴 걸. 아, 이게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강준 씨도 진짜 최민수 씨 너무 힘들게 하네요. 예. 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잔인해졌네요. 아. 안창원 씨는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서 첫 아이 임신을 놓지 못했다는 게 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우리 희정 네. 씨가 네 그 부인이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치킨을 시키재요. 먹고 싶다고. 네 그래서 치킨을 시켰어요. 그래서 치킨이 와서 먹었어요. 근데요? 네. 근데 갑자기 치킨을 왜 시키는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네, 네. 아니 막 울면서 자기 때문에 치킨 먹어가지고 살쪘다고 이러면서. 아 근데 그 다음날 영화 오디션이 있었어. 아 맞다 오디션이 있었구나. 아, 이제 내가 아무리 못 자고 해도 그럼 말렸어야지. 잠깐만 다 드시고 나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고 나서 정말 맛있게 먹고 나서. 먹게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점 일단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정말 그때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지켜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행동이 이게 조금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자 보니까 뭔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이제 느낀 거죠 지금 좀 진정해보고서 우리 테스트 내일 아침에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야 그래도 네. 그래서 테스트를 했죠 그때 바로 네 했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때 너무 어떤 치킨 시켜준 저도 너무 미안했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아 이거 뭐 천사라는 얘기가 나오나? 안 천사. 안 천사 맞네. 그 이딴 그 귀엽긴 하지. 네. 우리는 나 이쯤에 있던 하셨을 때 네. 나한테 갑자기 샤벳을 사오라는 거야. 네. 샤벳. 밤에. 막 시큼 달콤. 먹고 싶은 거. 나는 그때 그거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한 세 박스 사왔나요? 종이별로. 네. 그것도 호텔. 네. 다른 수도 한 다음은 나눴어요. 그때는. 네. 샵에서 다 사왔어. 네. 내 눈앞에서 이걸 다 먹으래. 자기가 대리만. 최민수 씨가 먹어. 아니, 최민수 씨가 먹을걸. 아니, 최민수 씨가 먹으래. 어머. 나 배우, 나 그래도 한때는 배우였거든요. 지금도 배우시죠? 입덧 술 다 먹었다고. 다 먹으래요, 그거를. 몇 박스, 한 네 박스 사왔거든? 12개 들은 거. 다 먹었다. 다 먹었잖아. 여기서 하면서. 입덧 내가 했어? 내가 입덧 했어? 여기서 먹으면, 야, 쟤 어딜 나가더라도 앞으로는 같이 나올 일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개인 방송을 네. 제일 먼저 하신 거네. 같이 나올 일은 없지만 네. 나온 김에 나 진짜 다 얘기하는 거야. 아, 결론은 그거로 욕을 하는데 그게 우연히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를 의상방으로. 아니, 거기가 혼나는 방이 거긴가요? 아니, 거기가 혼나는 방이 의상방이에요. 지금 저를 이상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의상방이 작아. 그게 혼나는 방이 아니에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뭘 잘못했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마이고 있어요. 알아보자. 그럼 내가 몸이 더 밀리잖아. 아직도 모르니? 어? 이러면서 결국 하이라이트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잡는 문제 할 수 있는 대가리를 뽑아온 동생이 뽑아버린다. 아, 그래? 네? 대가리를 뽑아온 동생이 뽑아버린다고? 근데 연극 같아요, 지금 연극. 저도 좀 써드릴까요? 관객도 참여하는 연극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상상을 해봐. 네. 영어요. 아니, 이거는 하신 욕이에요, 이게. 제가 남편 옆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참겠어요. 그렇죠? 이제 욕 대신에 제 마음에 좀 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만들어내신 욕이에요? 욕은 아니고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죠. 아, 예. 아 이거 욕은 그만하게 이게 욕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승전 떠오르시냐 그냥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스트레스를 풀리는 거는 이 사람을 놀래게 만드는 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생각이 네. 그런 거 하게끔 성공적으로 나왔어요. 네, 지금. 그런 거 하게끔 얼마나 아플까? 그런 거 하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조금만 한번 실제로 좀 얘기를 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게 그때 그 감정. 근데 이거를 다 그거 막 캐겠죠? 모르겠죠? 아니, 저희가 다 해. 예, 다 모르겠죠? 예. 비처리 해주세요. 저희 현장에서만 좀 해주세요. 큐! 그 품으로 그 대가리를 이렇게 뽑아내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나긋나긋한 품으로 말씀하세요. 더 무서워. 예. 더 무섭다. 여기 조금으로 대가리를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참신하다. 예. 근데 그러니까. 되게 욕같이 들리진 않기도 하네요. 또 이게. 야, 안수기도 좀. 네? 안수기도. 안수기도요? 갑자기 안수기도. 아, 제가 행복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형님을 한번 따뜻하게 안아드려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 아,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 저들 앞, 저희.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저희들 앞에. 지금 제 앞에서 지금? 아니,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형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늘 강한 형님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혼나고.